I wanna let you go.
I'm
함께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에이프리세컨드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그쵸? 네. 반응이 시덥지 않네? 저희 12월 24일날 공연하고 오늘 처음 공연하거든요. 오랜만에 무대에 서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끝날 때까지 막 미친 사람처럼 놀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네 맘이 녹아내려 네가
안녕하세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요? 새해 맞이해가지고 저는 로또랑 연금 복권을 간만에 2만원어치씩 샀는데 2천원 됐더라고요. 1등 되면은 요즘에 갱앤이 조금 욕심을 부려요. 원래 뭐 이렇게 돈 욕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맨날 그 기타 100만원짜리 기타 하나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갑자기 그 벤츠 사달라고 갑자기 차에 눈을 떠가지고 갱 벤츠 사줄까 생각했는데 2천원 돼가지고 껌이나 사주고.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지금 오랜만에 공연해서 기분은 엄청 좋은데 그거 있잖아요. 안 입던 옷을 입어봤어요. 알아요?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랑 되게 장난을 잘 친다. 엄마가 일순 가방 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존심이 다운된 상태에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절대 한 뭐 이렇게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자괴감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고 혹시나 그 거시기 인터넷들 돌아다니다가 이쁜 옷들 있잖아요. 내가 머리가 이쁜지 모르겠어 진짜 솔직히. 이쁜 머리랑 머리는 이미 망한 거 같고 그런 옷이 보이면은 좀 알려줘요. 비싸지 않은 우리 그 알잖아. 적당한 선 알잖아. 다들. 거기 맞춰가지고 알려주면 내가 최대한 이쁘게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하셨어요 여기도. 신발 넣었어요. 새해를 맞아서 점도 뺄 거고 아직 못 뺐는데 머리는 하고 옷도 샀어요. 아까 템플이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비쌌냐고. 제가 얼마나 평소에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으면 그런 얘기를 했나. 그거 아닌가요? 치즈 인더 트랩에서 한 2년 뒤 치즈 인더 트랩에서 서강주 씨가 하시던 그거 아닌가요? 정확해요. 네. 이제 오늘 근데 연주하면서 표정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거든요 저희도. 근데 반응이 시덥지가 않아요. 얼굴은 다들 너무 행복한데 소리도 되게 작고 막 좀 그래요. 다시 다음 곡은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저희 또 떼창을 강요하는 노래를 하나. 저희는 떼창을 강요하는 밴드거든요. 신곡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해보신 분들은 뭐 잘하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시범조교 두 명이 앞에 있거든요. 제가 노래가 이렇게 돼요. 하셨다가 이분들이 하시는 걸 따라 하시면 돼요. 둘, 셋. Love me, 아시겠죠? 네. 좋아요. 노래할 때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시덥지 않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짧아가지고 혹시나 그래도 넓은 아량으로 앵콜 해주시면 조금 사장님이 그래 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쵸? 할 수 있으니까. 준비됐어? 아. 아. 반가워요. 최고. 아, 여기 프리즈몰에 올 때마다 항상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고요. 네. 네. 좀 자주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처럼 바람을 쓰며 빙하고 만져줄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올해 첫 공연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올해 첫 번째니까 우리 올해 공연 아마 되게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맨날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보러 오면은 갈 때 꼭 인사해줘요. 인사해줘야
제가 얼굴이랑 이름을 기억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저만의 방법으로 기억을 할 생각이니까 그때는 절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꼭 인사해줘야 돼요. 알았죠? 제가 그때 공연장에서 말을 할 테니까 그때 꼭 와가지고 저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팀들 너무 많았죠? 네, 마지막에 BTS썸도 있으니까 저희 사실 앵콜을 하면 안 되는데 저희 공연 원래 여기까지인데 저희끼리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노래를 조금 더 할 거예요. BTS썸 공연도 재밌게 보시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이프릴 세컨드를 보러 오신 팬분들은 유념하셔야 돼요. 제가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점 꼭 다들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들은 늘 열려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막지 않지만 혹시 어디 가서 훈련해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요즘에. 그래서 유념하시라고 말씀 장난삼아 드렸었는데 네. 장난 아니고 진심이었으니까 다들 진지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에이프릴 세컨드였고요. 앵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나요? 내 인기가 버릴 것마다 좋대요.
재밌어요? 밖에 추우니까 이렇게 땀 흘리고 돌아가실 때는 이따가 뷰티 시험 보고 가시겠지만 거기도 사실 제정신인 사람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런 상태로 나갈 텐데 이거 따뜻하게 잘 입고 조심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밖에서 술 드시면 절대로 안 돼요. 추운 날씨에 밖에서 술 먹으면 네 큰일 네 뭐 돌아가요 진짜로. 조심하세요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2018년의 첫 공연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프릴세컨드였습니다.